빨리 첫 승리를 위해서 저 우리 건배 한번. 그래, 건배. 자, 건배. 빨리. 건배. 천천히 마셔. 아이고, 마셔, 마셔. 그 오늘 아니면 언제 마셔. 자, 마셔, 마셔, 마셔. 마셔. 사인해주세요. 오야, 아깝다. 어? 은퇴하자마자 팬이 생겨버리네. 얘 이러다가 레슬러 된다는 거 아니야? 그건 안 돼. 왜? 당연히 안 되지. 그게 뭐가 좋니? 기집애들이 맨날 맞고 때리고 아프기만 하고 돈도 못 벌고. 이현 씨. 레슬링 하려면 몸이 튼튼해야 되거든? 골고루 먹고 잠도 많이 자고. 김치는 먹고 있어? 따뚜기만 조금. 그럼 곤란한데. 7살 됐으면 김치도 먹을 거예요. 과일 맛있더라고요. 트럭이 아주 괜찮아. 그렇지, 그렇지. 봉. 너 좀 수상하다. 뭐가? 아이고, 저 얼굴까지 빨개지네, 저. 어? 너 지호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인마. 뭐, 저. 어허, 저 핏대까지 순해져. 어? 아니, 아니라니까. 내가 무슨 이런 핏덩이를 좋아해. 내가 미쳤어요? 어? 추리닝 매니아 이렇게 개념 없고 지저분하고 게으른 애를 좋아하게?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난 좋아해. 난 좋아한다고. 이 녀석. 유리 씨 취했어. 오래전부터 좋아했어. 야, 그 말이 되냐? 어? 좋아한다면서 맨날 때리고. 그 얘기를 왜 지금 하는데요? 엄마. 은솔아,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잠깐 가자. 뭐해, 빨리 나와. 그 얘기를 왜 지금 하냐고요? 포기했었으니까. 윤호 이동진, 맨날 만나면 틱틱대고 싸워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 언젠간 다시 시작하겠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신경 쓰지 마. 취했어. 정신 차려. 왜 이래? 물 마셔. 다른 여자도 된다면 나도 좋아할 거야. 아, 진짜 왜 이래? 우리 다 끝났어 보면 몰라? 다 끝났다는 사람이 다시 넌 안 낳겠다고 그러냐? 무슨 소리야? 이동진 잘 들어. 이 녀석은 앞으로 누굴 좋아해도 절대로 애는 안 낳겠대. 그 얘기가 무슨 얘긴지 알아? 알아? 그만해! 비겁해. 당신 비겁해! 저, 미연 씨, 저... 누가 누구를 얼마나 좋아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자기가 좋아하면 그뿐이잖아. 괜히 자신 없으니까 미적대다가 늦어놓고 이런 거 비겁해! 이래서 당신한테는 양보 못하겠다는 거야! 그 여자 미친 거 아니에요? 취해서 그런 거예요. 취한 거 아니에요. 취한 척 하는 거지. 아, 내가 무슨 유부남을 꼬셨어요? 지가 뭔데 정말 웃겨 진짜. 마셔. 다 깼어. 괜찮아? 다치는 건 익숙하니까. 악역에도 익숙하고. 당신 마지막 악역이라는 게 그거야? 이겼을라나 졌을라나. 왜 좋아했어? 아니야.
뭐 그런 적은 있었다. 저번에 다 같이 모여서 술 마셨었잖아. 그때 내가 취했었고 택시 타는데 그 녀석이 뒤에서 택시 번호를 적더라고. 여자 취급 처음이었어. 당신 귀여워. 알아. 황미진. 네. 최민정. 네. 정준식. 네. 조은솔. 동진씨! 많이 늦었네요? 이거 주려고 왔는데 어쩐지 금방 올 것 같아서 좀만 하다가 많이 춥네요. 차 한 잔만 주세요. 동진씨 참 깔끔한 편인가 봐요. 지금 어지러져 있고 그러면 내가 와서 치워주기도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우렁각시처럼. 오늘 많이 바빴어요? 예. 그랬구나. 오늘 날씨 참 좋았죠? 아까 낮에는 무슨 봄날씨 같더라고요. 좀 전에 서점 갔다 나오는 길에. 미연 씨. 나 자고 가도 돼요? 해본 말이에요. 갈게요. 아니 저 잠깐만요. 동진 씨는 항상 그래요. 친절한 척, 좋은 척, 나한테 마음 있는 척 하면서도 내가 조금만 가까이 가려고 하면 자꾸만 움츠려들죠. 싫으면 싫다고 하세요. 누가 매달릴 줄 알아요? 나도 자존심 있다고요. 사람을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요? 들어가서 얘기하자. 나한테 사과해. 동진 씨한테 하루에 네 번 다섯 번씩 전화하고 늦게 들어오면 잠 못 자고 신경 쓰고 그건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사과하라고. 동진 씨도 너도 서로한테 감정 있으면서 아닌 척, 없는 척 나 헷갈리게 했던 것도 사과해. 미안해. 처음엔 그냥 오기였는데 점점 더 마음이 움직이더라고. 좋았었는데 지금 너무 불안한 거 있지? 저기 네 그러니까 내 말 알지? 말을 해야 알죠. 아니 내가 네가 뭐 싫고 뭐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너는 나한테 여동생 같다. 그러니까 내가 동생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동생 같다는 그런 의미로다가. 예. 화났냐? 내가 왜요? 화났어요. 아, 그럼 다행이고. 어? 많이 잡숴.
걱정되고 보고 싶은 마음부터가 사랑일까? 잠을 설칠 정도로 생각이 난다면 그건 사랑일까? 김씨, 그 큰 짐을 쭉 내려놔야지. 쭉으로 쭉으로. 예, 알겠습니다. 에이. 또 부탁합니다. 아, 그거요? 네. 미연 씨. 어, 잠깐만요. 이쪽에다 한번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저씨, 그거 깨지니까 조심하세요. 예. 뭐 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왜? 서른 되기 전에 한 번쯤 혼자 서보려고요. 아니, 왜? 이건 감사의 표시예요. 오랜만에 가슴 설레게 해준 거 고마워요. 은솔이 잘 가. 응? 나 때문에 화났어요. 우리 갈게요. 어디서부터가 사랑일까? 오랜 시간이 지나 뒤돌아봐도 그래도 가슴이 아프다면 그게 사랑이었을까?